네, 제 옆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나 힘드세요? 어느 정도 힘드신 거예요?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분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 때 최악의 사태를 경험했잖아요. 예. 지금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하소연들을 하고 계십니다. 9월 위기설부터 먼저만 얘기해 볼까요? 예. 그거가 지금 그게 연쇄 은행으로 연쇄 연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은 돈이 76조인가 그렇게 된다 그러고요. 이게 가장 지금 핫한 문제 같은데요. 총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정확히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이 많은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게 상품 구성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네. 이게 5년간 갚아야 되는 상품인 건데 첫 1년은 이자만 갚는 겁니다. 그리고 1년만 유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상품 자체가 1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이제 나머지 4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는 건데 코로나가 저희가 2년 넘게 지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대출한 금액을 이제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네.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되는 시기를 늦춰준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된다고 예. 했잖아요. 이 기한을 늘려준 겁니다. 예, 이것을 이제 계속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유예만 해줬던 거군요. 계속해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금액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계속 빚을 떠안고 이자만 갚아 나가거나 혹은 이자조차도 좀 갚는 기한을 좀 늦춘 것. 하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연기를 좀 해왔었죠. 아무래도 예.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9월 달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이자와 원금을 이제는 갚아야 예, 된다는 건데, 예, 사실 저희도 정확히 이게 연장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불투명해요? 예, 일단 정부에서는 네. 연장을 하는 것이다. 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대출 잔액 추이 그 그래프 준비된 거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사실 이렇게 대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이 사실 지금의 아니 근데 총장님 지금 9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9월 달에 그걸 갚아야 되는 건지 안 갚아야 되는지 유예하는지 어떻게 도대체 방침이 없어요 정부에서? 일단 정부에서는 유예가 된 것이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아 공식적으로요? 예예 예, 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유예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연장과 유예까지 해서 뭐 3년 5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아. 아마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 정도만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네. 지금 정확한 방침을 몰라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럼 좀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아,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부채 자체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서 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좀 급한 불을 끄는 효과는 있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코로나 때 대출받았던 돈이 저도 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한 76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 정확히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들이 예. 예, 갚아야 될 빚이 총 지금 1,000조를 넘었습니다. 76조 뭐예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일부 자영업자 아~ 부분이나 제가 그 76조 데이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갚아야 될 돈은 지금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된다고 봐요. 예, 대충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부터 매년 100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이제 그 대출액이 예. 늘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아...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줄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미 자영업자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 빚으로 빚을 막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또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악순환에 무너지는 하나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빚으로 빚을 갚는 현상,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대출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예. 매출에 근거해서 네. 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년 매출이 뭐 만약에 천만 원인데 네. 은행에서 저한테 막 2, 3천만 원씩을 빌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대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갚는 것조차 이제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그것도 뭐 1, 2%가 아닐 거 아닙니까? 17, 18, 뭐 16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작년까지는 그래도 작년까지는 이제 근근히 버텨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으로 빚을 네. 갚는. 근데 그 연체율이 지금 심각하게 늘어서 한 7% 가까이 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9월 위기설이라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환유예가 안 됐을 때 갚아야 되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위기설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신문의 위기설이라는 건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이 타격을 받으니까 경제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하는 그래서 이제 무너진다. 이거를 경제위기술로 안 보더라고. 예, 사실은 근데 저희도 체감적으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정말 그런 뭐 보수 언론지나 예. 이런 기업들에서 소상공인들을 위기면 이게 정말 위기라고 이야기를 안 할 텐데 네. 소상공인들이 정말 문제가 터지면 가장 중요한 건 대출금을 이제 더 이상 못 갚잖아요. 그러면 금융권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금융기관조차도 대책을 세우는 걸 보니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저희도 오히려 체감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들이 왜 죽겠다 하면서 나 뭐 몇 년 안에 폐업할래 내년에 폐업할래 이렇게들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 폐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폐업을 하는 순간 담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분할상환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하던 거를 담보가 사라졌으니까 금융권에서 담보 없으니까 빨리 갚아. 담보가 주택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업장의 대출. 맞습니다. 그게 사업자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그래서 폐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폐업이 생각보다는 폐업률이 높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대출 때문에라도. 완전 물려있는 거고. 예. 근데 제 주변에서 왕왕 최근에 들리는 경우가 은행에서 사정을 봐주더라는 거예요.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정을 봐준다. 폐업을 하더라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경우를 제가 사례들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금융권 은행들에서도 야 이거 어차피 이 사람은 못 갚게 생겼으니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손실을 줄여야 된다라고 저희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주 약으니까 예, 그 사람들은 예. 어떻게든 돈 뺏어 먹어야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분할로 상환해라. 예. 그 사실 드문 경우였는데 최근에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네. 예. 평생 빚지고 살아라 권현지 님이를 이거냐? 이런 얘기 또 예. 올려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제일, 그럼
대책이 없는 겁니까? 우리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은? 아, 지금 자영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드는 제가 단순하게 드는 생각은 그럼 매출이 오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국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예. 수출도 올라가고 씀씀이도 늘어나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갚을 수도 있고 그거 맞습니다. 그 기대 갖고서 지금 예. 계속 장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이제 가족도 하루하루 이제 같이 살아야겠지만 이제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경제성장률도 뭐 올해 1.4% 나오고 내년엔 더 어렵다 그러고 중국의 무역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출길은 막혀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이 이게 단순히 부채 문제뿐만은 아니고요. 네. 부채를 포함한 뭐 삼고 현상 때문에 지출이 네. 늘어났죠. 에너지 비용이 상승됐죠.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장사가 잘 돼서 여력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예. 가장 큰 문제는 장사가 정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부채 문제나 현재 그 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더 중요한 소비자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게 현장에서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와 같은 골목상권에 위치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주 급속도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이렇게 경제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해외여행이 굉장히 또 호황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로 여행을 가시거나 백화점, 뭐 대형 쇼핑몰 같은 데서 소비를 하시지만 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무래도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쓸 돈이 없어서 사실은 거의 골목상권에서조차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그냥. 맞습니다.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자영업자가 이중고인 게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고. 이게 바로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월급 셀러리맨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임금이 맞습니다. 인상되지 네. 않고 물가는 올라가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자영업자만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전 국민 빚쟁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문제 포함해서 부동산도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 국민 자체가 좀 쓸 돈이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것이 또한 아주 영세한 골목상권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장님은 하여튼 그 단체 사업도 오래 하셨고 단체도 계시니 돌파구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또 안 풀잖아요. 전혀 안 풀고 있거든요. 예. 긴축이다 뭐다 해서 말이죠. 돌파구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합리적인 정부라 그러면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지금 뭐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은 없고요. 이것은 정말 정부와 이 정치권이 다 정말 머리를 맞대야 될 텐데 네. 첫 번째는 저는 현금성 지원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절대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토론에 나가서 이 경제학자분들한테도 여쭤봤고 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 대한민국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정도로 현금을 많이 풀었나요? 네.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지원금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도 과연 지금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거냐. 그러니까 제가 뭐 배움은 짧지만 코로나도 더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한 가지 미국의 일부 주와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지원, 인플레이션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해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더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그런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 어떤 뭐 정부도 그렇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지금 에너지 비용 네. 같은 공과금 인상 네. 때문에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전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역시 지역화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이번 하셨는데 또 이번에 그 저기 예. 거기서 또 삭감했습니까?
일단 예고는 정부에서 했는데 아니 우리 그 저 뭐야 국회 제출했잖아요. 예. 내년 예산안. 예. 거기 또 지역 앞에 또 아직 아직 뭐 예, 지금 제대로 안 나왔나요? 예, 아직 정확히 예산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총액만 나온 예, 거군요. 예, 정부의 방침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정말 지역 앞에는 골목상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쪽 협상을 예. 해갖고 지역 앞에는 좀 살렸잖아요. 예. 그만큼 말든 뭐.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좀 지역 앞에 예산만큼은 좀 다시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러면 총장님은 주로 어느 부처 사람들하고 접촉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산자부 중기부가 저희가 주무 부처긴 한데 네. 저희는 뭐 정부를 상대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도 좀 보실 거 아니에요? 예, 뭐 뵙기도 하고 또 국정감사 대비해서 또 저희 이 골목상권에 갑질하는 대기업들 예, 또 뭐 같이 협력할 부분 있으면 협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관심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안타깝게도 관심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관심만요? 예. 지금 사실 어제도 토론회를 좀 하고 왔는데 네. 결국은 지금 골목상권 보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입법으로 그렇죠. 지속성을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우리 골목상권 보호정책이라고 일컫는 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뭐 가맹점보호법, 대리점보호법 그리고 코로나 때 급속도로 성장한 플랫폼들을 규제하는 플랫폼에 관련된 법률은 안타깝게도 거의 뭐 제정 내지는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어제도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입법 촉구를 좀 하고 아마 소상공인들이 내년 총선 전까지 마지막 국회에서 제발 좀 법안 좀 통과시켜달라라는 지금 하소연을 많이들 하고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관련 상임위가?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산업 전반에 걸친 부분은 이제 산자위고요. 산자위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 문제는 정무위입니다. 아,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아예 반응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반응할 텐데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좀이라도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꼭 정당을 가르지 않고 지금은 예. 무슨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위기라서 좀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필요한 것에 있어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좀 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은 같이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정말 좀 민생이 예. 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말 민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게 또 소상공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결국은 다 국민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문제를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10명 중에서 6명이 3년 내에 장사 접겠다. 근데 그 부분도요, 사실은 조금 앓는 소리일 수 있는 게요, 폐업을 하시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또 폐업이라는 게 일종의 테러인데, 네. 우리 왜 직장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아유, 나 이게 그 회사 그만둬야지 못 해먹겠네 할 때는 사실은 이게 퇴로가 있어야. 자,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요, 네. 그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1차 방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수산업과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그 중소상공인들 또 자영업 이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횟짐이나 이런 데는 영향이 어때요? 아직까지는 이제 방류된 지 시간 그렇게 오래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뭐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또 뭐 힘내라고 일부러 좀 드시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또 일부는 이제 앞으로 못 먹을 테니 지금 마지막으로 먹어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실제 저희가 몇몇 분들은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이미 하셨다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네. 하지만 이게 피해나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저희가 아직 현장에서는 좀 저희가 단언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상태에 불안에 떨고 계시죠?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히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 같은 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그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좀 듣고는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네.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침에 바쁘실 텐데 나와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정리할까 하는데요. 네. 예, 뭐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지금 전 국민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같은데 네. 저희 소상공인들도 네. 살 길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골목상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성환 네, 중소기업 죄송합니다. 중소상인 예. 자영업자연합회 총연합회 사무총장님 모시고서 현재 우리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상태 이 문제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